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커스를 집단 구타에 숨지게 한 경관들이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하는 등 경찰 상부의 뻔뻔한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 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운전자가 경관에 총을 빼앗으러 시도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 내부 보고서에 적어 놓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작성된 경찰 보고서에서는 격분을 해 먼저 싸움을 걸어온 용의자로 묘사했는데요. 또한 과속으로 반대 차선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고 불러세웠더니 경관들이 지닌 총을 붙잡으려 했고 이에 최루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자 도주에 추적 끝에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경찰 바디캡 영상에서 흑인 니컬스는 총을 빼앗으러 들기는커녕 시종일관 경찰의 지시에 따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관들이 전기 충격총인 테이저건을 쏘겠다거나 손을 부숴버리겠다며 계속 위협하자 당황을 해 근처에 있는 엄마의 집으로 달아나려다 붙들려 집단 구타를 당한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경찰 내부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흑인 니커스를 경관의 적법한 조치를 거부하고 경관과 싸움을 벌인 가해자이자 가중폭행범으로 명시했으며 오히려 니커스를 폭행한 경관 중한 명을 피해자로까지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경관들이 니커스의 팔을 등 뒤로 돌려 꼼짝 못하게 한뒤 머리를 거듭 강타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보고가 이뤄진 탓인지 멤피스 경찰국은 사건 직후 내놓은 첫 성명에서 이번 사안이 경관에 의한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양측 간 대치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경찰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경관들의 보고 내용과 또 카메라에 찍힌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때도 당초 경찰들은 플로이드가 이 약물 관련 문제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플로이드가 경관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이 담긴 스마트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진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편 멤피스 경찰국은 니커스를 집단 구타한 혐의로 이미 해고된 5명에 더해 경관 2명을 추가로 정직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중한 명은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니컬스에게 전기 충격천을 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전원 해고됐고 2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멤피스 소방국 역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니컬스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구급대원 3명을 해고했는데요. 검찰은 정직된 경관들과 또 해고된 구급대원, 이 밖에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 등을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국이 들끓고 있는 소식, 바로 멤피스 지역에서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가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미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플로리다주에서 경관이 무고한 노숙인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검찰은 하이얼리아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27살의 라파엘 오타노와 22살의 로렌초 오필라 경관을 무장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필라 경관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두 경관 오타노와 오필라 경관은 지난달 17일 하이얼리아 한 빵집에서 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합니다. 당시 두 경찰은 빵집에서 노숙인 50살 호세 오르테가 구테이레스를 발견했지만 특별한 불법 행위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경관들은 구테이레스를 음주 난동으로 몰아붙여 수갑을 채운 뒤 경찰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하는데요. 노숙인 구테이레스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수마일 떨어진 으슥한 숲으로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테이레스를 폭행했던 두 경찰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보디캠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차에 설치된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통해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권력 남용과 또 과도한 권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오타노와 오필라 경관에게는 최대 종신형이 처해질 수 있게 됐는데요. 한편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미국 통계기관 경찰폭력 지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186명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의 핵심 군사 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일본과 대만에 이어 이제 필리핀까지 연계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지에 보도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관련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남중 국해를 끼고 있는 필리핀은 사실상 대만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가 늘어난다면 대만이나 남중 국해에서 군사적인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의 작전과 군수 지원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일단 미국 당국자는 필리핀 기지 네 곳에 미군 순환 배치가 가능한 주둔지를 열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북부 루슨 섬과 또 남부 팔라완 섬 기지들이 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약 500여 명의 미군이 순환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기지를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병력 규모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슨 섬의 기지 두 곳이 특히 중시되고 있다며 이 기지들이 대만이나 남중 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작전을 시작할 전략적 입지를 미군 측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해 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7일 에르 나루도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지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미국 측은 기지 사용 대가로 필리핀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제안했고, 이 중에는 필리핀군이 남중 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는 드론도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합의 발표까지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단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이고, 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월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을 받아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필리핀 간의 세부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필리핀군 관계자 측은 신문 측에 최종 합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만났을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 발언, 그리고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를 오래 다뤄왔던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를 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가 한국 핵무장론을 주제로 한 온라인 포럼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을 직접 방문했던 핵과학자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의 윤 대통령이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이른 시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전하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일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며 핵무장력을 갖추려면 핵폭탄 한두 개로는 의미가 없고 저장고나 발사체, 폭발 실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기급 핵물질을 만들려면 재처리 시설부터 건설해야 되며 미국과 원자력 협정도 깨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해커 박사는 이어 한국의 어떤 지역이 지하 핵실험장을 유치하겠다고 하겠냐며 국내외적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핵확산 금지 조약인 NPT부터 탈퇴해야 된다며 한국은 일단 최고의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원자로 건조자들인데 왜 그것을 희생하려 하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핵무기를 개발을 할 경우 한국 원자력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이 한국의 핵 개발은 이런 난점들과 함께 북한과의 갈등 관리 실패 가능성 탓에 결과적으로 한국을 보다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1994년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 역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주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발전과 위협으로 촉발됐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반응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 보유 주장은 한미 동맹에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북한에 쏘는 주요 위협은 바로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지 핵 위협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갈로치 전 특사는 한국은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며 그것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독립되고 강하고 건강한 한국은 미국의 에이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과
기본적으로 1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과 관련이 있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핵무기 전략과 정책을 소개하는 이른바 핵태세 검토 보고서인 NPR을 한국어로 전문 번역해 공개를 하면서 그 이목을 끌었습니다. 과연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네, 오늘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했던 NPR의 원문과 함께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방부는 직전 보고서인 2018년판에서 한국어로 된 요약본을 제공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NPR 전체를 번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2018년 요약본은 21쪽이었지만 이번 한국어로 된 전체 번역본은 42쪽입니다. 일단 NPR은 북한과 중국 등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을 기술했으며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핵 전략과 핵 역량 강화 그리고 핵 비확산 노력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 등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자, 국방부가 이처럼 전체 NPR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데에는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게 되면서 미국이 유지하려는 핵 비확산 체제에 균열이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들이 미국의 핵 전략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 오판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보도입니다. 자, 콜린 칼 국방부 정책처관은 트위터를 통해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2022 NPR을 중국어와 프랑스어, 일본어와 한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추가로 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칼 차관은 NPR은 미국 핵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을 나타낸다며 안전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와 또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